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낭독은 역경과 고난에 관한 명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생활 등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테고, 사회에 나가서는 주로 인간관계나 돈에 있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언을 낭독하다 보니 역경과 고난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시련이 와서 힘들어도 버티고 버텨라.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낭독한 명언에는 없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입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역경과 고난에 관한 명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관한 명언. 좋은 시절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역경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달라이라마. 꿈은 불만에서 생겨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서 꿈을 꾸는가? 배고프고 추운 곳이나 병원 또는 감옥에서 사람은 꿈을 꿉니다. 앙리 드 몽테를랑. 재미로 가득하고 고통이 없는 삶이 곧 행복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재미와 즐거움이 행복과 동일하다면 고통은 불행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에는 보통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지그지글러.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가시가 많은 아이언 우드라는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듭니다. 처음엔 새끼가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지 않게 둥지 안을 깃털과 풀로 겹겹이 깔아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깃털과 풀을 버립니다. 가시를 피해 가장자리로 올라가는 새끼를 어미는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을 배웁니다. 박종평.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 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C.S. 루이스.
장애를 만나게 되면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반드시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인생을 뒤흔들고 지나간 고통에는 신이 우리에게만 허락한 커다란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 가시가 없다면 장미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에 이런 가시가 있다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도 고통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시는 삶의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내 인생의 향기도 고통에서 피어나죠. 정호승 시인. 고통은 깨달음을 줍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마음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톨스토이.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하고 이것은 성장에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성장은 영속적입니다. 신은 잠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영원히 지속될 성장의 박탈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큰 고통의 결과는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레도. 고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참된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뇌는 정신이 향상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뇌 없는 인생의 향상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고뇌를 통해서 불멸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불행은 신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톨스토이. 우리 삶에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번영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앤 브래드스트리트. 내가 정리한 나를 성장시켜주는 주요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있습니다. 둘째,
내 앞에 끊임없이 난관이 찾아옵니다. 셋째,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뜹니다. 넷째, 실패는 내 적이 아닙니다. 나는 종종 안전지대를 벗어납니다. 자기가 항상 1인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집단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존 맥스웰.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신체를 보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주변 환경을 경계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즐겁고 태평한 사람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브루스 맥웬. 고난은 잠자던 용기와 지혜를 깨웁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없던 용기와 지혜를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고난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스코트 팩.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하나하나가 모두 불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약입니다. 약이 몸에 쓰듯이 역경은 잠시 몸에 괴롭고 마음에 쓰지만 그것을 참고 잘 다스리면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은 우리를 연마해서 커다란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양성해주며 행복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습니다. 마크 피셔. 힘겨운 상황에 처하고 모든 게 장애로 느껴질 때 단 1분조차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시점과 위치에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우. 어려움이 닥치면 3류 인생은 울어버립니다. 2류 인생은 입술을 깨뭅니다. 그러나 1류 인생은 웃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성공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합니다. 용혜원. 성공 노트에서.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입니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고난이 심할수록 나의 가슴은 고동칩니다. 니체. 우리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난국은 당신의 벗이라는 점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단련되고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은 폭풍의 시기를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은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가혹한 시련 속에서 단련됩니다. 짐 콜린스. 높은 역경지수를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가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규모나 지속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폴 G. 스톨츠.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일하는 과정에서 교만함으로 연결됩니다. 자산이 없음으로 인해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것이 행운입니다. 세븐일레븐 스즈키 회장. 인간의 뇌는 문제를 느끼지 않으면 지혜를 짜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왜를 다섯 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해답이 나옵니다. 오노 다이치.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으면 그 씨앗도 얻지 못합니다. 문제는 유익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묻힌 자들 뿐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장애물과 도전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애물과 도전 때문에 성공하게 됩니다. 리처드 폴 에반스. 단언컨대 위대한 사람들은 때로 역경을 반깁니다.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킵니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은 금을 단련하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단련시킵니다. 세네카.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당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맹자. 문화는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내부 충격이든 외부 충격이든 충격이 있어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으면 문화는 변신에 실패하고 소멸되고 맙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유홍준 교수.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반드시 대학에 다니거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편의를 본 사람이 아니며 위대한 기술자와 발명가가 반드시 기계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발명의 모체는 편의보다 공궁이었으며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고난이라는 학교였습니다. S. 스마일스 자조론에서 태풍이 불면 해수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잔치를 합니다. 태풍은 해저에 차갑고 풍부한 영양분을 해수면으로 들어올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태풍과 같은 교란도 적당한 빈도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태계의 중간 교란 가설이라 합니다. 김기찬 교수. 세상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은 나쁜 날씨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구름 없는 날씨의 연속입니다. 카를 힐티.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체봉.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재난과 혼란의 시기에 배출되었습니다. 순수한 금속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밝은 번개는 캄캄한 밤에 폭풍 속에서 나옵니다. 찰스 씨 콜튼. 어려운 날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것은 천지에게는 행운입니다.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해 시대의 고난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괴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이상하고 오히려 나쁜 상황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나의 좌우명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니 좋습니다. 고민하고 풀어가면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문제를 극복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무구치 나우타. 나는 하느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스시타 코노스케. 자기 앞에 놓인 고통은 스스로 치유하고 고쳐야 할 병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환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듯 신이 내린 고통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인류애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듯이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입니다. 그러나 공기를 모두 없앤 다음 진공 상태에서 날게 되면 그 즉시 땅바닥으로 떨어져 아예 날 수 없게 됩니다. 공기는 저항이 되는 동시에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도 장애물이 성공의 조건입니다. 존 맥스웰.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애플에서 나오면서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은 매우 쓴 약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환자였던 내게는 정말로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결핍이 나를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해 제약이 많았고 기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몸에서 해보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넘쳐났습니다. 결핍이야말로 성장을 가져다 주는 가장 센 동력입니다. 할리우드 컨셉 디자이너 스티브 정. 시간, 돈, 인력, 경험이 부족해 질질 짜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오히려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약은 저주의 가면을 쓴 축복입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현재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낭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약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제이슨 프라이드. 찰스 캐더링 연구원은 제너럴 모터스 연구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성공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문제를 가지고 오라.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노먼 빈센트 필.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에서. 누구나 문제는 본래 몹쓸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문제는 본래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해결의 실마리를 품고 있습니다. 스탠리 아놀드. 어린 시절 내 고향 산골에서는 눈이 쌓이면 참나무가 딱 소리를 내며 쪼개지곤 했습니다. 반면에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 낭창낭창 휘어짐으로 어지간히 쌓인 눈은 거뜬히 견뎌냈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참나무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지만 일정 간격으로 마디가 있는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스즈키 오사무. 추녁 끝에 걸어놓은 풍경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살지 못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영웅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되느냐 마느냐는 시련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큰 시련에 직면했다면 그것을 극복했을 때 더 큰 성공을 거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광호, 영웅의 꿈을 스캔하라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법입니다.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역풍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입니다. 김주환, 회복 탄력성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우한 처지에서는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좋은 침과 약이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조와 품행이 닦여집니다.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될 때에는 눈앞의 모든 것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와 정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합니다. 최근담. 고통이나 역경이 없는 인생은 그저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기쁨이나 승리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고통을 줍니다. 할 어반.
표준이 선정한 500대 기업 CEO의 52%가 중하위층이나 빈곤층 출신이고 미국 백만장자의 80%는 1세대 백만장자입니다. 기회는 살아있고 충분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류 리더 300명 중 75%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으며 일부는 심각한 신체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그지글러 모든 문제 속에는 그 문제를 완전히 뒤집는 크고 작은 소중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성공 스토리는 문제나 장애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담 제이 잭슨.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통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이란 글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수없이 작은 실패가 개미처럼 많이 기어다닙니다. 정호승,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승마 경기에서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승마라는 경기를 있게 해주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장애물을 넘었기 때문에 승마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은 옵션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승마 경기가 성립되는 것이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인영, 꿈PD 최인영입니다에서 재미로 가득하고 고통이 없는 삶이 곧 행복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재미와 즐거움이 행복과 동일하다면 고통은 불행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에는 보통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지그지글러 대체로 고난은 장래의 행복을 뜻하고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므로 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희망을 갖게 되고 반대로 너무나 행복할 때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씨 힐티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이 바래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됩니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입니다. 쿠노 피셔. 힘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걸까요? 정신의학적 설명을 하자면 힘은 모자람에서 옵니다. 배가 고파야 동물은 움직일 동기가 생기고 따라서 힘이 생깁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바로
이 모자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모자람의 미학이란 결코 없는 자의 지위가 아닙니다. 모자람은 축복입니다. 이시영 박사. 수많은 싸움과 셀 수 없는 패배 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물은 필수적입니다. 싸움과 패배는 당신의 실력과 힘을 강화시키고 용기와 인내력을 키우며 능력과 자신감을 높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장애는 당신을 발전시키는 동지입니다. 오그만디노. 장벽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내몰려고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벽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장벽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랜디 포시 마지막 강의에서.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 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끝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순탄할 삶을 살아온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차동엽 신부, 뿌리 깊은 희망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 걱정거리나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문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야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생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빌.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입니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역경은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인내하도록 등을 떠밀고 다른 때 같으면 잠자고 있었을 재능과 능력을 일깨워주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 전쟁에 한 번도 휘말리지 않고 평화를 오래 지속시킨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스스로 무기력해지거나 내분에 직면합니다. 마키아벨리, 로마사 평론에서.
외부에 아무런 걱정도 없는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면 반드시 근심이 생깁니다. 적국이나 외환이 없으면 도리어 나라가 망합니다. 산도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립니다. 정호승. 고통을 겪어야 강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역경은 인간을 낳고 행운은 괴물을 낳습니다. 프랑스 속담. 어떤 고통이나 비극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위기의 나날이 끝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맥사인 슈널. 태양이 찬란해 보이는 것은 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둠이 없고 찬란한 태양만 있다면 사람들은 진저리를 낼 것입니다. 희망은 좌절, 실패, 슬픔, 불행, 고통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 더욱 선명해집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태양과 같은 것이고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 같은 것입니다. 기적은 희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김홍신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틔웁니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문병란 시인 희망가 중에서.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고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고통의 언덕 너머에서 기다립니다.
맨스필드. 진주는 조개의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조개 안에 물레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그것을 감싸기 위해 체액을 분비하는데 그 체액이 쌓여 단단한 껍질을 이루어 진주가 됩니다. 진주는 상처의 고통을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결과입니다. 정호승. 무릎을 봐라. 무릎이 성한 사람은 값어치가 없다. 일어설 때 몇 번이고 무릎을 깨뜨려 본 사람, 무릎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빠져가면서 무릎을 깨뜨려가면서 우리는 성장해간다. 이어령, 우물을 파는 사람에서. 번영은 위대한 교사이지만 난관은 더욱 위대한 교사입니다. 부유함은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빈곤은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윌리엄 헤즐리.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영복, 처음처럼에서. 좋은 쇠는 뜨거운 화로에서 100번 단련된 다음에 나오는 법이며,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은 다음에 맑은 향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역경. 성공을 이뤄낸 유명 인사들의 어린 시절을 수십 년에 걸쳐 탐구한 결과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어린 시절 넘지 못할 거대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었단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인 장애물은 오히려 성공을 위한 강한 자극제가 되어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그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빅터 앤 밀브레드 구어츠.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장엄한 불애가 없습니다. 불애가 없으면 물고기는 가라앉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고 그 결과 몇 년 뒤에는 바다 동물 중 가장 힘이 센 강자가 됩니다. 장스안. 당신은 큰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당신을 강하고 위대한 사내로 만들기 위한 하느님의 시험입니다. 시어두어 루즈벨트 대통령 어린 시절 아들에게 아버지가 늘 하던 말.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생을 불운 탓으로 돌리면 당신은 더욱 약해지게 됩니다. 경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논. 리더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인한지 회복력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운명은 때때로 리더를 지목해 시련을 줍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은 그 고통이 끝났을 때 전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갑니다. 고난은 리더에게 주어지는 신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존 우든. 누구나 꿈꾸고 희망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꿈꾸고 희망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옥과 같은 현실에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꿈은 천국에 가깝고 현실은 지옥에 가깝다 라는 말이 있는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야나이 다다시. 추운 겨울을 보낸 봄, 나무들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진정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 없고 눈앞에 다가온 행운도 잡지 못하는 법입니다. 내 경우에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좌절이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벼랑 끝이라고 여긴 것들이 나중에는 성공의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우리는 압박을 받을 때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들입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압박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돌이 자신을 연마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단련시키고 당당하게 만드는 압박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문제를 대면하는 데 따르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는 것입니다. M. 스코트 팩.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 살 수 없으며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움이라는 언덕길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테뉴. 하늘 높이 자라서 멋진 그늘을 만드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 빨리 자라서 크게 가지를 뻗는 나무일수록 그 속은 단단하지 못합니다. 성장하고 꽃 피우는데 모든 걸 소모한 나머지 내실을 다질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종영, 나는 나무처럼 산다 해서. 유대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부족에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부족함을 최고의 선물 삼아 유일한 자원인 두뇌 교발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여 오늘의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헤스키 아리엘리. 생명의 신비 중 하나는 모든 일에 200% 노력을 기울인단 점입니다. 초식 동물에게 뜯어먹힐 것을 대비해 풀은 두 배로 자라고 새들이 알을 두 개씩 낳는 것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생존경영연구소 서광원. 우리는 실패한 기업에 몸담은 경력이 있는 간부들을 의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는 창조성이 자극되게 마련입니다. 밤낮 없이 생각의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위에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MS도 반드시 실패를 겪을 것입니다. 난국을 타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 작은 성공은 실패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큰 성공 뒤에는 항상 쓰라린 실패가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쉬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비로소 성장합니다. 딕 베스. 태어나서 급속하게 성장한 모든 자연물들처럼 빠르게 성장한 국가는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가지를 뻗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맞이한 악천후와 같은 역경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흥미롭게도 혹독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허합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밑바닥 생활이 길었다는 것,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것, 그리고 운 좋게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생 또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피터 드러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큽니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습니다. 길이 험악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뜁니다. 인생에 있어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상 삭막한 것은 없습니다. 니체.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